시즌 그리팅 촬영이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까 굉장히 시끄러웠던 우리 전희경 실장님과 그 다음에 비건주의자 형도 동생 스타일리스트와 그 다음에 기현이랑 저랑 넷이서 갈 건데, 사실 여기가 이제 광야잖아요, 여러분. SM 성수동 맛집 엄청 많고 카페 엄청 많고, 하지만 저희는 코엑스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건 친구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 곳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탄수화물 좀 안 먹고 이제 고기나 이제 채소가 굉장히 많은 곳으로 또 찾아야 되는데, 기현이는 밀가루를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비건 친구가 있어서 일단은 뷔페를 가기로 했어요. 코엑스에 맛있는 또 뷔페집이 있더라고요. 뷔페로 고고 고고 고고. 노랗게 나오는 이유가 이 불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보여줘. 이 하얀 불이 그나마 중화를 시켜주네요, 얼굴에. 그죠? 여긴 하얀색, 여긴 노란색, 여긴 하얀색. 그리고 꿀팁이 있어요, 여러분. 짜잔. 이거 마스크를 여기다 왜 껴놨냐면, 자, 이런 식으로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딱 끼면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내 패턴을 알려줄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거의 아이디어는 이분이에요. 오, 턱에서 네. 빛이 나. 아, 너무 배가 고프다, 진짜. 제가 어제 한 끼 먹고, 오늘 한 끼도 안 먹고, 지금 이제 첫 끼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이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식이요법을 하는데, 역시나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소식이다. 그냥 적게 좀 먹고, 탄수화물 좀 적게 먹고, 또 아예 안 먹는 건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또 채소도 많이 먹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부대껴요. 좀 적당하게 먹어주면. 요즘에 또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포식할 거예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맛깔나는 여행 한국편 기대해주세요. 불의 소리로 갈 거예요.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 자, 우리의 모두를 만족시킬 뷔페로 갈 겁니다. 네. 일단 우리 비건님 만족하시나요? 네. 다시 브레서리 이야. 난 다이어트 중이라. 생각보다 조금 컸는데? 역시 우리 비건님 한번 볼까요? 비건 스토이스. 아, 이건 먹는구나. 100%는 거까지는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이렇게. 아, 여기 때문에 또 배 터지겠네,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잘 먹었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형님. 나 일단 물에 빠진 거를 여기까지. 맛있어? 뭐? 거기지? 이거 뭐야? 뭐야? 아, 우대, 우대. 아, 우대. 아,
육회도 맛있어 보이는데. 아, 나, 아, 육회 조금 뽑았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육시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많이 뽑았는데? 아니, 그래도 탄수화물 안 먹는데. 많이 안 뽑는데? 아, 누나도 탄수화물 안 먹네. 어. 되게 부드러워. 부드러워. 너 기름기 좀 있는 건가 보다. 이 뻑뻑해. 살만 있으면 뻑뻑하더라고. 아, 이거 랍스터가 아주 매워. 맛있다고? 네. 랍스터를 한 번 더 먹어볼까 하면 잘 삽니다. 아, 맛있다. 랍스터가 맛있어. 나 이런 거 잘 안 먹거든, 랍스터? 네. 왜냐면 왜? 질겨, 약간 느낌이. 뭔지 알지? 근데 여기 하나도 안 질겨. 먹을래요? 제대로 듣겠다. 이거 하나 더 먹어야겠다. 그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온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디저트를 단짠 해줘야 되거든. 아, 단짠이요? 단짠. 지금 달고 이제 다시 짜고. 네. 좀 이따 짠 다시 해볼게요. 네. 자, 너무 맛있습니다. 두 번째 접시를 또 풀어 가겠습니다. 저기를 찍고 싶은데 저기를 찍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제가 퍼온 거 보여드릴게요. 아, 두 번째 컨셉이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야채죠. 어? 이건 뭐야? 망고라시? 어? 아, 우리 비건님은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그리고 망고라시 속에 있거든? 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크랩이 너무 궁금했어요. 맛있어. 따뜻하면 맛있는데 다 지금 좀 식어서 확실히 맛이 좀 덜하긴 해. 뭔지 알지? 네, 맛있네. 지금 우대갈비 이거 진짜 맛있다. 아까 내가 좀 기름 많이 든 거, 너가 보니까 기름 많이 든 거 갖고 왔더라, 또 귀신처럼. 난 1등 이거야. 맞아, 랍스터 1등. 이게 1등. 오, 그니까. 맛있네. 식어도 맛있네. 이건 식어도 맛있어. 아니, 그 우대갈비도. 이것도? 방탄갑비가 그 샷 내린 거에다가 버터. 10g 버터를 넣어요? 네. 커피에다가? 한 조각? 그다음에 네. MCT 오일. MCT 오일이 코코넛 오일. 아~ 그거랑 블렌딩 해가지고. 아~ 근데 맛있어. 아, 진짜요? 그럼 약간 라떼 같아. 아~ 안단 라떼? 그러니까 버터라고 하면 그래. 맞아, 맞아. 콘서트 다니면서 호텔 가면 그걸 꼭 만들어 먹어. 그러니까 그냥 커피 주니까 거기다가 이거 버터 넣고 엔트를 넣고, 그리고 없으면 그냥 버터만 넣고 먹어. 왜냐면 그걸 먹으면 그래서 포만감이 생겨. 아무래도 버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방이 포만감이 생겨.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먹어야지. 맞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먹으면 배 많이 안 먹고. 근데 난 곱기를 하던데. 짜잔. 디저트입니다. 아이스크림 뭐야? 망고야? 어. 오. 망고랑 크레이크. 기현이는 뭐, 맛있게 아주. 바닐라 녹차입니다. 오,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도 랍스터를 역시 나의 1위. 마지막 단짠. 1위지. 1위. 아, 뛰어가길래 뭘 지어본다 되게 궁금했는데. 아, 뛰어간 게 저거. 아, 저거 먹으려고. 뛰어가려고. 수박. 이게 뭐야? 이거 비타민C 열매. 와, 어, 진짜? 이거는 무화과는 이것도 먹는 거였지? 그것도 먹는 거예요? 맞아. 어. 하나 먹을래? 어, 그렇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갖고 와봤는데. 와, 이게 뭐야? 뭐예요? 와. 뭐야? 띵깡. 띵깡이에요? 띵깡? 띵깡. 띵깡을 절인 거야. 완전 띵깡. 완전 달겠네? 안 달아. 안 달아?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다 안 달게 있지? 되게 신기해. 되게 달아 보이잖아. 하나만 먹어. 그치? 안 달지? 이런 맛이 없구나.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거 하려고.
진짜 너무 신기해. 고급 고급. 이거는 캐모마일. 이거는 지아스민. 자, 이거는 녹차입니다. 하나로 통일하면 좋았을 텐데. 자, 이거는 커피. 이거를 그러니까 누르는 거지? 눌러져 있어. 아, 아 뭐 누르는 거구나. 나 다 눌러진 줄 알았어. 누르면 뭐가 달라진 거야? 먹어도 될 것 같아. 자, 고생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시즌 그리팅 또 잘 나왔으면 좋겠고, 사실은 9월이잖아요. 근데 내년에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네. 아, 시즌. 시즌 그리팅, 이게 스포가 되니까. 말이에요. 아, 오늘 비건 식사 이런 거 다 내년. 내년에 비건 하는 거 없다. 그니까. 네, 계속 바뀌어. 맞아, 계속 바뀌거든. 이렇게 먹다 일반식하고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원래 그래. 아무튼 여러분들, 37살 때 만나요. 전 지금 36살인데. 안녕.